자, 책에 우리 그몇 번까지 그 1번부터 처음부터 다시 부를게요, 그냥. 네. 아니, 덜 폈다요. 빨리 피세요. 알았다요. 그냥 책을 펴놔놓고 집어넣으면 되겠구만. 괜찮다. 뭐 하는 거? 자, 76번에 1번은 aren't you? 2번은 does he? 3번은 will you? 4번은 shall we? 5번은 all? or 6번은 who? 자, 그 다음에 사람은 후라고 해야죠. 사람을 위치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1번은 It is a nice day, isn't it? 물음표 다 써야 됩니다, 부가의 문문은. 네. 그 다음에 2번은 Computers work fast, don't they? Don't they. 3번은 You can't play the violin, can you? Can you. 4번은 you and Tom aren't in the same class, are you? Are you? 왜냐하면 너와 Tom은 합쳐도 너입니다. 네. 알겠죠? 만약에 I와 Tom을 합치면 뭐예요? We. We.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be a good boy, will you? Oh, yeah. 명령문은 무조건 will you입니다. be 동사로 시작을 하든 일반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든. 그 다음 6번에 let's go to the movies, shall we? Shall we?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 문장을 다시 쓰시오. 쌤은 그대로 다 부를게요. She is your English teacher, isn't she? Okay. Is not은 줄인다, 안 줄인다? 줄인다.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얘는 풀어서 쓰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Calvin can drive a car, can't he? Can't he? 왜냐면 앞에 주어가 명확한 이름이 나오면 뒤에는 반드시 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네. 그 다음 3번은 Let's join our school band, shall we? Shall we? 그 다음에 4번은 Don't be noisy in the library, will you? Will you? 부정문도 상관이 없어요. 부정문으로 명령을 할 때도 무조건 will you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5번. 5번은 이제 선택 의문문이죠. How do you go there by bus or by train? Okay. 6번은 Alan wasn't in Paris last week, was he? 오지 왜 he? 뭐야? 자, 뒤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말에 맞게 문장을 쓰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You can't swim, can you? Okay. 그 다음 2번은 The Eiffel Tower is in France, isn't it? 오. Okay. 그다음 3번은 요거는 선택의 문문이죠, 그죠? 네. Is she reading a book or a letter? 오. 됐나요? 그다음에 4번. Let's move this desk, shall we? 자, 그다음에 5번. 그는 피자와 파스타 중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이번에는 피자와 파스타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그럼 후예요, 위치예요? 위치. 위치. 됐죠? 그래서 which does he like better, pizza or pasta? 아, 둘 적었어. 다음 주에 나 이거 7단원 전체 관련해서 시험 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네. 6번. 집에 오는 길에 우유를 사 그럴 거지. 자, 이거는 명령문이죠? 네. 맞아요. 네. Buy milk. On your way home. 썸 적었다. Will you? 썸이 왜 나와요 거기서? 갑자기 썸이 떠올랐어요. 누구랑 썸 타요? 누굴까? 자기가. 주어. 자, 그 다음에 통합 서술형. Mike pass me the menu. 명령문이죠. 네. 그러면은 부가의문은 뭐예요? Will you? 여기 있습니다. Let's eat corn soup. 옥수수 수프를 먹자. 그러면 부가의문은 shall we? 그 다음에 너는 그 스테이크와 스파게티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까 which 그 다음에 or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한다 그래요? 스파게티를 좋아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너는 어떠니 하니까 I want steak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Jane, you already drank two cups of coffee. Don't drink any more coffee. 더 많은 커피를 마시지 말아라. 부관문 will you?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뭘 마시겠다? 주스를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오케이. 겁니다. 자, 이제 8단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자, 일단 80페이지에 나오는 to 부정사 명사 적용법, 그다음에 형용사 적용법, 부사 적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이제부터 영어에서 쓰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지금부터 이제 보여 드립니다. 자, 보세요. 일단 우리가 동사는 해석이 어떻게 되죠? 뭐뭐 다로 끝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말도 보면은 뭐뭐 한다, 뭐뭐 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뭐뭐 하라는 말에서 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기 또는 뭐뭐 하려고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거는 동사 느낌에다가 뭔가 다른 분사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투부정사는 일단 품사는 아닙니다. 우리 품사는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8개 있다고 그랬죠? 네. 불러보세요. 명사 동사 형용사 대명사 형용사 감탄사 그 다음 전치사 부사 형용사 그리고 연결하는 거 전치사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 있다고 그랬죠? 여기 내 지금 부정사란 말일 수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일단 품사는 아니에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할 할 때 왜 판사, 검사, 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 사자랑 비슷한 말이에요. 우지. 알겠죠?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알겠지? 네. 자, 일단은 부정사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 선생님이 처음에 네. 여러분들 나이 때 투부정사라는 걸 처음 접했을 때 난 이 부정사가 나신 줄 알았어요. 일단 용어 자체가 헷갈리잖아. 네. 우리가 부정하면 not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 부정사니까 얘도 not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높이 관점에서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문법을 더럽게 모아둔 시절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부정사라고 하는 말은요, 일단은 우리 명칭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제 그 영어를 옛날부터 배워왔던 사람들은 한글보다도 한자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책들은 사실 한자가 잘 없죠. 네. 옛날에는 전부 다 한자를 갖고 다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어떤 명칭을 쓸 때. 그래서 부정사가 일단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자는 아닐 부자, 정자는 정할 정자. 됐습니까? 그러면 정해진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품사가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정해진 건 있거든요. 정해진 있어요. 그게 바로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딱 세 가지 품사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야. 말 자체가. 알겠지? 그러면 일단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보세요. 일단은 to라는 놈이 하나 있어요. 단어가 to라는 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떤 동사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조동사 때 배웠던 것처럼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기억나죠? 네. 그래서 to라는 단어 다음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동사는 일단 그 말의 의미가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to라는 놈이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약간 뜻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뭐뭐 하라는 말까지는 들어가요. 뭐뭐 하까지는 들어가요. 하 단은 안 들어가고 하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걸 설명할 때 독해 때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뜻이요. 조금 많이 나뉘어집니다. 최대 8개까지 나뉘어져요. 8개까지. 일단 내가 불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아마 여러분들 내가 이런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 비동사가 is가 들어갈 때 주어는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3인칭 단수 he, she, it 들어가고 사람 이름, 사물 이름 하나 이런 거 들어간다고 그랬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뭐라고 했어? 뭐뭐 것 한 거 있었죠? 네. 여기 있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까? 네. 하는 것.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뭐 할, 뭐뭐 하기란 말로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할 명사. 예를 들면 읽을 거리 또는 읽을 책, 볼 영화 이런 말 있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볼, 뭐 읽을 이런 말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읽을 책, 그 다음에 볼 영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읽을이라는 말은 누구를 꾸며주는 말이야? 책을 꾸며주는 말이죠? 네. 맞죠? 자, 다시. 책은 품사가 뭐야? 명사. 명사지. 그럼 명사를 꾸며준 건 뭐라 그랬어? 주격부. 아니, 아니. 내가 품사를 물었잖아요. 그 품사로 대답하셔야 형용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보세요. 1번은요. 아까 내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아,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 역할. 명사 역할. 그래서 뭐에 따라서 약간 명사 역할을 살짝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 할 뭐뭐 하는은요. 그러면은 아까 내가 뭐 책하고 영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은 뭐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은 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들 천천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번 이해가 되기 힘든 거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정말 많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마스터하면 여러분들 독해할 때 되게 쉬워집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들어간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되게 조금 많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해서 끊고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 있고요. 다음 네 번째 뭐뭐 해서 뭐뭐 한 감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우리 감정하면 대표적인 단어가 뭐야? 슬픈, 행복한, 흥분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 뭐뭐 하다니 뭐뭐 한 판단이 들어갑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가 그렇게 뭐를 하는 거 보니 얘는 이런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판단이 있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이제 명칭으로 판단의 근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뭐 해서 뭐뭐 결과 이런 뜻이 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번은요 뭐뭐 하기엔 뭐뭐 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보통 뭐를 얘기하냐면은 어떤 무게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나이가 늙었거나 젊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뭐 하려면 약간 어떤 느낌이 강하냐면은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건.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려면 You must study hard. 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됐습니까? 자, 보세요. 초반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좀 무식하게 공부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여덟 개 다 외우는 게 잘 나와요. 여덟 개 다 외우는 게. 그런데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1번하고 2번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명사 역할이기 때문에 혼자서 아무렇게나 돌아댕겨도 상관이 없는 거. 즉 다시 말하면은 딱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 질문. 명사는 문장 구성 성분 중에서 뭐의 역할을 합니까? 명사는 주어. 그다음 또 목적어 또 우리 맨 했잖아. 거꾸로 했는데 말 되면 걔 뭐라고 그러죠? 보어. 맞죠? 네.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딱 봤을 때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뭐냐면 뭐뭐 하는 것은 이러면 주어고요. 뭐뭐 하는 것을 이러면 목적어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 이러면 보어예요.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오늘 동영상 찍기 때문에 한번 보고 또 보고 이래야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처음으로 설명하는 투부정사는요. 아주 상세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다음에 뭐뭐 할 뭐뭐 하는은 아까 뭐라 그랬죠?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걸 꾸며준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얘는 항상 누가 같이 있어야 돼요? 명사. 또 다른 명사 단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귀여운 아기라고 얘기하면은 a baby cute라고 얘기합니까? a cute baby라고 얘기합니까? cute baby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명사 뒤에서 to 동사 원형을 꾸며주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단어가 한 개가 꾸며주는 말이라면 그냥 앞에서 꾸미면 돼요. 근데 얘는 단어가 몇 개예요? 투하고 동사원형이니까 최소한 두 개죠. 맞죠?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영어는 다 그래요. 영어는 되게 길게 쓰는 우리나라 말은 내가 어제 만났던 김우진 이러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영어는 뭐예요? 김우진 내가 어제 만났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영어 어순이 그래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더 길게 설명할 날이 올 거니까 그거는 2학년 때 가서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머지는요. 얘들이 없더라도 문장 형성이 돼요. 한 상식적으로. 나는 학교에 갔다.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얘 빼도 문장 되죠. 네. 맞죠? 다음. 나는 행복하다.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너를 만나서. 맞죠? 너를 만나서란 말을 빼도 나는 행복하다 되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다음. 너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문장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죠. 그렇게 행복하는 걸 보니. 돼요. 빼도 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맞죠? 그다음. 그는 잘 왔다. 네. 문장 됩니까? 됩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네. 맞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뭐 어쨌다는 말을 좀 자세하게 얘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잘하긴 잘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는 깨어났다. 문장 돼요? 안 돼요? 돼요. 깨어나서 방이 어지러진 것을 발견했다. 어쨌든. 되죠? 네. 그 다음. 그 문제는 쉽다. 문장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되죠? 풀기에. 네. 됩니다. 너무 좀 자세하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문장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려면. 그 말은 그냥 추가적으로 넣은 거잖아. 그래서 봐봐. 얘는 명사라고 그랬죠? 네. 얘는 형용사라고 그랬죠? 네. 그럼 얘는 뭘까요? 부사. 그렇지. 부사입니다. 따라하세요. 부사는? 부사는 있어도 있어도 그만 그만 없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네. 맞죠? 근데 있으면 어때요? 좋습니다. 뭔가 문장이 상세해지죠. 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은 항상 부사를요. 전에 내가 품사로 얘기했지만 부사는 음식의 양념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김치찌개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는 뭡니까? 김치. 김치죠. 고기. 고기는 부사입니다. 김치찌개에 고기 없으면 그건 김치찌개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김치찌개에 고기가 없으면 여러분 김치찌개라고 얘기 안 해요? 합니다. 하잖아요. 네. 아니 고기가 있으면 맛은 있겠죠. 맞잖아요. 근데 고기가 없다고 엄마가 김치찌개 끓였다 자 바라카는데 고기가 없니까 김치찌개 아니야 이럽니까? 아니요. 다시 된장찌개에는 필요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된장. 된장이죠. 두부. 그럼 된장찌개 두부 없으면 두부 없네 된장 아니야 이럽니까? 네. 아니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식의 양념 또는 뭔가 소스로 첨가되는 것들은 전부 다 부사라는 거예요. 네. 걔네가 있으면 더 문장이 상세하고 좋잖아요. 맞잖아. 아까 얘기했던 나 행복해. 왜? 너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거.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사는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문장 형성은 돼요. 근데 있으면은 그 문장이 좀 더 상세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덟 개의 뜻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필기해놓고 외우시는 게 일단 제일 속편합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다 외웠으면 그 다음은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요. 위치에 따른 해석이 필요해요. 자, 하나 적어놓으세요. 위치에 따른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말은요. 자, 우리나라 말은 말끝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돼요. 네. 말끝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짜장면을 먹는 것 이러면은 만약 짜장면을 먹다 이러면 이건 동사 되는 거죠, 그죠? 네. 나는 짜장면을 먹다 이러면 근데 짜장면을 먹는 것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죠? 그냥 말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국어에서 품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국어하고 내 지금 연관시켜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영어는요 그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단어의 위치 덩어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식적으로 박건호 is handsom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잠깐 여기서 박건호는 일단 품사는 명사죠. 네. 문장 성분으로 뭐예요? 주어. 주어죠. 근데 나는 박건호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건호 여기 나와있지. 네. 그럼 이때 박건호는 뭐예요? 품사는 명사 똑같지. 근데 네. 뭐야? 목적어. 나와 박건호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다르지. 그럼 뭐야? 목적어. 목적어.
됐습니까? 네. 이해 안 되면 다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투부 정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내가 지금 뭐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뭐뭐 하는 것은 쉽다. To speak English is easy 이랬어. 그럼 to speak English 전체 덩어리거든요. 네. 그럼 얘는 내가 아까 명사 쓰임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얘는 문장 성부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뭐예요? 보세요. To speak. 자, 이거를 기준으로 구분할 때는요. 여러분 뭐부터 구분하시냐면 동사부터 먼저 구분하면 돼요. 동사. 자, 일단 to 옆에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얘 혼자 있으면 동사 하다가 되는데 to가 들어가면서 해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바뀐 꼬라지들의 공통적인 뭐예요? 뭐 다른 말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진짜 동사 누구예요, 그러면? is죠. 그럼 is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라고요? 문장 성분에서는 주어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하는 것으로 끝나요. 영어를 말하는 것. 알겠습니까? 네. 그럼 영어를 말하는 것은 비동사의 is니까 쉽다. 쉬운의 비동사니까 쉽다 이렇게 쉽다. 되는 거지. 아. 알겠습니까? 네. 자, 한 판 더. 요거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초반이기 때문에 쉬운 걸로만 얘기를 할게요. 인정하기 싫은 건 압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동사 누구라고요? is. is가 동사라 그랬죠? 네. 그럼 얘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주어.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가 뭐야 해석이? my hobby니까. 나의 취미지.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네. 아까 해석했을 때 얘가 뭐뭐 하는 것이라 그랬죠? 네. 그럼 것에다가 비동사는 이다겠지? 네. 그럼 것이다겠지? 네. 뭐 하는 것이다? 영어를 말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네. 자, 한 판 더.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럼 여기 주어가 있었으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거꾸로 말해도 말이 되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지? 보어라 그랬죠. 그럼 얘 뭐예요? 보어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도 말이 되잖아요. 영어를 말하는 것은 나의 취미다. 맞잖아요. 네. 그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I want to speak English. 이렇게 가볼게요. 이 문장의 동사. Wan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나 주어죠, 그죠? 네. 그럼 얘는 뭘까요? 영어를.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꾸로 해도 말이 되면은 보어. 거꾸로 해도 말이 되면은 목적을 말이 안 돼 목적어라 그랬잖아요. 네. 영어를 말하는 게 납니까? 아니. 목적. 아니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 됐습니까? 네. 이게 명사에 쓰임에서 쓰면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 80페이지 나온 설명 다야. 아시겠죠? 이 설명이 다예요. 이 설명. 그래서 예문 거기 한번 잘 보세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의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일 수 있다. 공통적인 해석은 오른쪽 네모에 보이죠? 명사 정보에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일단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일단 키포인트고 그래서 주어로 쓰이는 거, 목적으로 쓰이는 거, 보어로 쓰이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공통 해석은 전부 다 뭐뭐 하는 것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치에 따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동사는 뭐뭐 다라고 해석되는 진짜 동사. 알겠지?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 주어 자리 뭐 나와 있어요? 진주어.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가주어 진주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짜주어 진짜. 그렇지. 가짜주어와 진짜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중학생들 중에 남중 없잖아, 그지? 네.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요. 뭐 이거는 조금 뭐 많이 얘기하는 건데 어느 집단에 남자가 많으면요 항상 서열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남자 집단은요 항상 그 중에서 싸움 잘하는 애 뭐 하는 애 이런 걸 좀 따져요. 그래서 싸움 갖고 힘 갖고 이렇게 서열을 나누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1장, 2장, 3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누는 건데 김수현 정신 차려라. 자,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잠을 수밖에 없어요. 내 지금 겁나 진짜잖아.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우리가 진짜 짱들은 사실은 제일 앞에 싸울 때 잘 안 나타나요. 항상 뒤에 있죠. 네. 그리고 항상 짱이 아닌 것이 짱인 것처럼 행동한 놈이 꼭 한 놈이 있어요. 네. 지감성 뭐 그런 것들 우리 중학교 때 용어를 뭐라 그냥 뭐 간판 대가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 보여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걔만 이렇게 딱 보여주면 진짜 짱은 뒤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가짜 주어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주어라고 쓰고는 싶지만은 명확하지는 않아갖고 일단 자리에만 그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요 to speak English is easy만 딱 놓고 얘기합시다. 자 일단 아까 우리가 요 단어가 명사가 뒤에서 꾸며질 때는 길 때는 뒤로 설명한다 그랬죠. 자 따라합니다. 네. 영어는 주어나 주어나 목적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보어나 말이 말이 길면 길면 뒤로 뺀다 뒤로 뺀다. 알겠죠? 무조건 뒤로 빼요 그 말을. 그러면 그 앞에 남겨두는 거는 뭘 남겨둔다? 뭔가 놔두기는 놔둬야 되는데 딱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야 너 주어 해라 해가지고 남겨놓은 게 바로 이시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 문장에 동사 얘라 그랬죠? 네. 자 네. 쉽게 생각합시다. 단어 몇 개? 하나, 둘, 셋, 다섯. 세 개죠? 아니 여기까지요. 아 세 개. 세 개죠? 여기 몇 개예요? 두 개. 이지가 두 개예요? 한 개. 한 개잖아요. 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뒤로 보내요. 뒤니까. It is to speak.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It is easy to speak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의 학교 쌤들이나 아니면 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쌤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가주어 is은 해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도저히 얘가 가주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구조를 일단 잘 봤을 때 it, 비동사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요 여러분 독해요. 그냥 독해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것이 10대. 네.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들 친구한테 야 그거 10대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걔가 뭐라 할까요? 미친놈 이러겠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네.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야 그거 10대 하면 듣는 애가 뭐라 그래? 그게 뭐야? 이러겠죠. 네. 그럼 그게 뭐야가 바로 아까 했던 이 말이야. 알겠죠? 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독해할 때는. 알겠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조금 강조하고 싶으면서 얘기했잖아요. It is easy. It is what? 이렇게 됐어요. Is it what? 그러면은 what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내용 전체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다시요. 가주어는 왜 쓴다고요? 그 긴데 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가주어 is는 왜 쓴다? 주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를 기준으로 한 앞에 단어가 너무 길어가지고 뒤로 뺐는데 자리에 뭔가 하나 남겨둬야 되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단어가 바로 it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나중에 2학년 때 올라가더라도 it의 쓰임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는 it은 그냥 그것 하나밖에 없죠. 네. 하지만 얘는 그것도 되지만은 해석 안 된 it도 많아요. 예를 들면 비인칭 주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날씨, 거리, 명암 이런 거. 그럴 때도 쓰긴 쓰지만은 지금 여기에서는 가짜 주어로 쓴다. 해석 안 되는 주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뒤에 요 얘기는 형용사 용법 들어가든 부사 용법 들어가든 다시 한번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살짝 시간을 좀 드리니까요. 80쪽, 81쪽을 일단 조금 풀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 8개를 반드시 외우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거야. 알겠죠? 다음 시간에 시험 칠 거니까 그거 일단은 뭐 풀어보세요.